항공의 날은 언제예요? 30분 수요일. 그렇게 맞았어. 이거 입춘은 언젠가요? 입춘. 뭐야 4일월? 오! 석가 탄신이군요. 52월로 SBS 창립 기념일. 11월 14일 금요일.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혁명. 혁명. 이거 뭐예요? 경치. 예정이는 이 한자를 아는 게 아니라 이 신정이라는 말을 외운 거죠. 같은 1월 1일이니까 이게 같은 말이다. 달력을 많이 봤어요? 네. 달력을 왜 그렇게 많이 봤어요? 모아서. 달력이 난 좋다. 달력. 숫자로. 어리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어리면서 그걸 보고 기억을 한 건지 어떤 지 나름대로 계산 방법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우연히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의정이가 생겨가지고 정수분을 A라 합해서 3이 되고 더해서 4가 돼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읽을 수 있겠어요? 어, 예. 10만 네, 읽어보세요. 논리적인 사고력들은 만 5세 이후부터 아이들이 길러집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48개월 그 수준에 아이가 숫자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인지한다는 것은 고등학생이 대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면입니다. 의정이가 이제 자기가 판단하고 자아가 생길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그때도 만약에 숫자에 관심이 있고 계산을 하고 이러하면 이제 그쪽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고 싶고.